실내 라이팅을 살려두고 일단 Sun and Sky를 지우고 하여튼 요 세 개만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것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렌더링 해보시면 아마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제가 설정을 잠시만 다시 좀 하겠습니다. 레거시를 제가 잠깐 꺼놨고 이쪽에 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하시면은 이제 Sun and Sky는 그냥 오토데스크의 일반적인 Sun and Sky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8번 누르시면 이제 Environment and Effect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aterial로 가셔가지고 에디트에서 이거 이제 클리어 뷰 이제 화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여기 맵스에서 아놀드 인바이어먼트에 가셔서 피지컬 스카이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죠. 그리고 피지컬 선 앤 스카이를 이제 이쪽 환경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시키기 위해서 여기 라이트 가시면 아놀드 라이트에서 일단은 환경에 찍어주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되니까 스카이 돔으로 설정을 하고 레졸루션은 뭐 주기 나름이신데 저는 뭐 250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쉐이프 비지블로 확인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클릭 조금 강온이 많이 발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뒤에 배경은 지금 이렇게 컬러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부분 다 하얀색 배경입니다. 하얀색 배경인 걸 확인하셨고 이제 여기 저희는 여기 피지컬 스카이를 텍스처에 매핑 시킬 거거든요. 텍스처에 가셔가지고 피지컬 스카이를 다이렉트로 하셔도 좋은데 저는 좀 컬러 컬렉션을 적용시키는 편입니다. 컬러 컬렉션에서 이제 익스포즈 값들을 좀 조절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핑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조절하기 힘드네요. 여기서 확대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면 좀 미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제 좀 힐을 돌려주시면 좀 조절하기가 편하십니다. 자 이제 현재 뭐 이 상태만 해도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너무 밝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온 세기를 그래서 아놀드 라이트 이게 스카이 돔에서 좀 줄여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화면에 최대한 뒤에 검은색 부분
요렇게 이렇게 조절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모테리얼 이제 보시면은 여기 피지컬 선앤스카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각도만 이제 좀 전역으로 낮춰도 해를 좀 각도만 낮춰도 이렇게 놓으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저기고 요거는 이제 360도 이렇게 0도에서 360도로 해 위치를 조정하는데 위치를 일단은 저희가 보이게끔 맞추시고 이게 지금 해가 안 보이는 건 터비디티라고 이제 이게 퍼짐 정도인데 흐림 정도거든요. 이걸 좀 많이 줄이면 해가 보이실 겁니다. 해가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각도를 높이면 이렇게 날씨되고 90도로 높이면 아주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감성적으로 지금 다시 탑이 디티를 이렇게 좀 올리시면 이렇게 아주 이쁜 노을이 보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뭐 또 굳이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선 틴트를 이제 이렇게 색깔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그리고 스카이 틴트 도 이런 색으로 해서 하면 약간 좀 몽환적인 느낌이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느낌으로 살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차가운 느낌으로 하시려면 좀 뭐 하얀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도 가능하시고 뭐 다양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잠깐 찾았었는데 보통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하려면 이제 뭐 요렇게 적용을 꾸며셔도 되고 아니면 포토샵에서 불러오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뒤에 하면은 이제 HDR로 이제 뭐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포토샵에서 이제 레이어로 위치 조절하셔서 이쁘게 뽑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번 여기서 적용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먼저 만든 그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걸 렌더링 하면은 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 낫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 구름들은 잠깐 뭐 맥스에서도 임의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맥스와 또 해도 동시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요 작업들을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름을 넣고 이제 나무를 심고 좀 적용도 해서 찍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거 Sun and Sky의 이제 기본 모드로 이제 다시 현재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했는데 이제 재질을 보니까 액티브 쉐이드로 보니까 이게 반사가 되는 걸 확인이 되네요. 어느 각도에서는 이제 반사로 이제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반사가 보이시죠? 어느 각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또 어느 각도에서는 또 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프렉션 값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테리얼 여기 슬레이트 머테리얼 에디터로 들어가셔가지고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셔서 이제 그래스 부분에 리프렉션 값들이 많은데 이걸 0으로 바꿔주고 액티브 쉐이드 모드는 일단 잠깐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얼스 가셔가지고 이것도 리프렉션이요. 이거 만들어주시고 에디터 클리어 해주시고 또 아까 반사가 이제 요게 대지에서 또 있었거든요. 리프렉션 값이 또 요거 0으로 해주시고 지우고 또 아까 여기 난간 부분에 이제 여기 가시면 이제 리프렉션 이것도 0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프렉션은 웬만하면 이제 Sun & Sky 모드에서는 웬만하면 안 넣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리프렉 되는 이제 그런 점들이 다 사라진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각도로 나중에 이제 찍게 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걸 확인이 됩니다. 예, 이제 확인이 이제 이 정도로 확인이 됐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HDRI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구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작업들은 이제 요거 PNG로 이제 뽑아서 뒤에 이제 배경은 검은색으로 하고 이 재질에만 이제 Sun & Sky 빛이 모든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셔가지고 PNG로 이제 포토샵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구름이든지 뭐 여러 조경 또 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어로 각각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은 이제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포토샵을 하기 싫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서 나무도 심고 이제 뭐 여기서 구름도 만드는 작업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DI H 저장을 손절해요. 에서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배경은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일단 컬러 컬렉션을 가져와야 오겠습니다. 이제 컬러 컬렉션을 이제 가져와야 이제 감마 값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로 하고 일단은 먼저 요거는 이제 스페리컬 IBL 모드로 하고 렌더 셋업 모드에 가셔가지고 제가 저번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원래 이게 기본은 씬 인바이어먼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커스텀 맵으로 바꾸시고 매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구름이 원래 묻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감마값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미세하게 해가 아마 보이실 건데 이게 요 부분에 아마 이게 요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마값을 조금 한 0.5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0.5로 주고 다시 한번 렌더링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이제 익스포저 값을 높이고 다시 스페리컬 모드로 하셔가지고 렌더링. 이게 이제 구름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이제 요런 익스포저나 이제 감마 값을 조절하시면은 뭐 3.5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선명하게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이 정도로 하고 이제 구름도 이제 요렇게 지금 있는데 좀 이쁘게 배치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옵셋 값을 조절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상당한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4.54로 봤는데 여기가 좀 가장 이렇게 이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UV 값만 조절을 잘 해줘도 구름을 따로 뭐 수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구름 뒤에 구름이 있는 배경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현상이 나왔냐면 여기 이제 스카이 하시면 이게 만약에 라이트 쉐이프 비지블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기본값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라이트 쉐이프 비지블이 있음으로써 여기 이제 이게 지금 하얀색 배경과 이제 구름이 이게 합성된 거거든요. 이게 합성을 제가 요거 스카이돔을 조절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 구름이 있는데 요걸 이제 합성시키고 이제 엑스포저나 이제 감마값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구름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구름이랑 이제 해 모양은 이쁘게 됐죠. 이렇게 뭐 해 모양도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셔도 되고 좀 털 PDT로 해서 좀 퍼지는 효과를 또 뭐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